네, 우리 센터장님 때문에 제가 지금 별명이 레자정이 됐어요. 레자정, 그럼요. 레자정이 이건 뭐예요? PVC일 거야, 이거. 무슨 PVC에 가죽이니까 나이타로 지져보고 싶습니다, 진짜로. 냄새가 가죽이에요. 자, 여튼 오늘 목요일 순서에 오늘 함께해 주실 NH투자증권의 강승원 책임연구원님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센터장님이 또잘 아는 분이신 모양이에요. 저희 같이 근무했었고요. 네. 리서치 센터에서 어허. 굉장히 아, 천재시고, 천재예요? 예, 정말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정말 배울 게 많은 후배였었습니다. 노력형 천재. 노력형, 원래 타고나긴 천재기도 한데, 네. 노력도 노력까지 가미하는. 플러스 되는. 네, 맞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뭐 주로 전문하시는 거죠? 채권을. 채권 전문으로. 자, NH투자증권 강승원 책임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강승원 책임연구원님과 함께 그러면 조금은 지루하거나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우리 강승원 연구원이 계시면 안 네. 그럴 아, 겁니다. 예, 그렇습니까? 많이 배우고 가실 거예요. 네. 예. 굉장히 뭐 많은 이야기들이 좀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혹은 뭐 한국과 미국에서 다들 제일 걱정하는 게 인플레이션 쪽인 게 맞죠? 예. 맞습니까? 그렇죠. 제일 좀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스태그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금리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테마 자체가 사실 이미 좀 지나간 이슈다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드리면,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기본적인 정의가 물가는 올라가는데 성장은 낮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되게 공포스러워하는데, 그럼 반대로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죠. 금리가 물가가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대신에 경기는 빠지면 금리는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일 때 미국 장기 금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양가적이잖아요. 그걸 결정해 주는 게 연준입니다. 아,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올라야 되고,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역시 금리가 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거면 사실 둘 중에 뭐 하나를 맞아요. 잡아줘야 조정을 되는데, 해줘야 돼요. 그걸 이제 연준이 해준다. 그걸 무게추를 결정해 주는 게 연준인데, 네. 예를 들어서 연준이 물가 올라가는 게더 부담스러워서 긴축에 나서면 물가는 그러면 결국 내려가겠다. 그런데 경기는 가뜩이나 안 좋은데 긴축하면 더 망가지겠다. 그러면 금리는 급락해야 정상이고요. 네. 반대로 연준이 경기 쪽에 포커스를 둬서 완화하겠다. 그럼 경기는 바닥을 잡겠지만 물가는 진짜 끝간데 모르고 올라갈 수 있으니 금리가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스태그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9월 FOMC에 대해서는 다들 굉장히 매파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진짜 공포였고 연준이 매파적이었다면 금리는 급락했어야 맞아요. 그런데 9월 FOMC 이후에 미국 10년 금리가 거의 올랐죠. 30bp 이상 네. 급등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이자 매크로 베팅을 가장 많이 하는 미국 채권 시장은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은 더 이상 메인 테마는 아닌 거죠. 오히려 저는 어떤 말씀 드리냐면, 지금 매크로 환경 자체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야기할 만한 환경인 건 오케이. 그런데 의외로 채권 시장 금리를 보시면 네. 6월 FOMC 이후에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이미 채권 시장은 2분기 때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테마를 반영을 하고. 소화를 다 했어요. 2분기 때 미국 금리가 급락했을 때 6월 이후에 6, 7, 8, 그러니까 2분기 말부터 그때 컨셉이 다 그래요. 경기가 아직은 회복이 완연하지 않은데 6월 FOMC에 처음으로 연준이 야, 우리 약간 이거 물가 애매해. 이러니까 야, 이러다가 경기 안 좋은데 긴축하면 경기 망가진다. 이러면서 금리가 급락했던 거거든요. 이미 미국 채권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은 소화. 3분기부터는 금리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이미 흔히 말하는 매크로에 베팅하는 선수들은 스태그플레이션 테마는 이미 메인 테마는 아닌 거고, 네. 이미 미국 경기 회복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포커싱을 두고 저는 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인플레이션보다 경제 성장 그 자체가 조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주요 플레이어들은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은 안 하고 있고 맞나요? 그러니까 안 한다기보다는 거의 그것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지만 그것보다는 경기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경기에 무게를 둔다는 건 경기가 더 좋아질 좋아질 가능성. 거라고. 예. 아, 그렇습니까? 실제 뭐 최근에 이제 미 국채 움직임 봐도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연준의 어떤 그 정책을 반 2년물은 빠지기 시작을 했고 네. 10년물은 계속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요 자체적으로는 사실 경기가 좋아질 때 나타난 현상이라서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말씀이면 예. 결국 금리 아니, 저 인플레는 더 위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인플레가 좋아지는 건 오케이. 다만 경기가 인플레가 좋아진다는 거는 인플레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는 인정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그것보다 더 강할 거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네. 저희가 제일 공포스러운 거는 저희들의 연봉은 맨날 똑같은데 물가만 올라오면 소비가 구축되잖아요. 소비를 안 해버리잖아요. 네, 네, 네. 이게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의 가장 안 좋은 부분이고 아니 받는 돈은 똑같은데 물가만 올라가 더 이상 구매할 여력이 없어져 없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네. 미국 금리 움직이면 물가는 올라갈 건데 네. 경기가 더 좋아질 거야.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으니 네. 소비를 미루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환경이 있다, 현재로서 있다라는 건 동의. 다만 미국 채권 시장은 하지만 경기의 회복 강도가 물가가 올라오는 것보다 더 강할 거다 쪽에 베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 강 연구원님 말씀과 비슷하게 네. 최근에 미국계 증권사 또 외국계 증권사 중심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고 1990년대 경기가 좋았을 때를 반영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보고서도 나왔어요. 네. 그래서 무게중심이 저도 이렇게 또 기사를 서치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우려보다는 경기가 조금 좋아지는 쪽에 무게중심이 계속 옮겨가는 모습이고 아마 그래서 우리 강 연구원님께서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던 건 맞는데 네. 그건 지난 2분기에 이미 반영이 됐고 네. 지금 채권시장 움직임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움직일 있을 때 나타나는 움직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물가도 좀 오르겠지만 이거보다 더 강한 경기 성장을 나타내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미국 상황은 그렇게 괜찮게 오케이라고 보고 우리나라는 미국에 수출 많이 하는 나라니까 미국 경기 좀 좋을 것 같기도 하다가도 미국이 금리 뛰고 뭐 인플레이션 이렇게 올라가고 경기도 좋고 그러면 돈이 글로 다 갈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럼 우리나라 오히려 안 좋은 건가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저는 어느 쪽입니까? 투자 쪽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게 단순히 그쪽으로 돈이 쏠려서 뿐만 아니라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통 이제 그 미국은 소비 경제고 한국은 수출 경제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들의 고객분들이 돈을 많이 써주시면 네네. 한국도 좋게 가는 네네. 게 직관적인 네네.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약간의 조금 달라진 부분은 보통 저희가 이제 그 개개인으로 보면 뭐 결혼한 사람이 차 사고 집 살 수도 있고 누군가 또 보너스를 많이 받아서 뭐 많이 상품을 살 수 있지만 집단으로 보면 개개인의 소비 패턴이 별로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100원 정도 벌면 미국인들이 한 26원 정도는 상품 사고요. 한 63원 정도는 서비스 소비하고 나머지 저축해요. 그런데 네. 코로나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돈은 많은데 지원금 받아서 락다운 걸리고 해외여행 못 가니까 서비스 소비 못하고 흔히 말하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흔히 말하는 상품 소비에 집중.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미 미국인들의 상품 소비는 추세를 훨씬 넘어가 있고요. 네. 서비스 소비만 못해요. 그러면 앞으로의 소비 회복이 어디 쪽에 있을 거냐. 저희들의 고객분들이 돈 갖고 와서 상품을 사줘야 상품 수출하는 한국이 좋은 건데 네네네. 고객들이 아 지금까지 억눌려 있던 여행 가고 레스토랑 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물건 팔아먹는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경기 개선의 낙수효과가 그리 강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흔히 말하는 그 완화적인 정책을 되돌리는 국면에서 가장 강한 성장을 보이는 나라가 미국이라면 그런 식으로 자본 수지 개념에서도 미국으로 돈이 갈 것 같고요. 네. 흔히 말하는 무역 관점에서 봐도 상품 수출하는 한국한테 낙수 효과가 세게 올까? 저는 조금 회의적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경기 모멘텀과 한국의 경기 모멘텀의 격차가 좀 확대될 수 있다. 이쪽에 좀 더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그 강 연구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최근에 주식시장에도 반영되는 게 우리 주식시장이 미국보다 많이 부진한 이유도 이거에 기인한다라고 보고 있고 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 관련 기업들은 미국이 지금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우려가 있는 것도 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아 그럼 우리 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코노미스트 이제 뭐 정책 당국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들은 네. 레벨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워낙 상반기 때 많이 벌어놓은 게 있어서 올해 수출 좋다, 한국 경제 좋다, 오케이. 그런데 사실은 유가증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레벨보다는 모멘텀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수출 좋았던 거 알겠는데 올해보다 내년 더 좋을까라는 질문이 조금 더 저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한데 그 질문에서는 조금 회의적이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또 우리 영국께서는 또 워낙 이제 채권 또 금리 뭐 환율 이런 걸 이제 전문적으로 많이 보실 테니까 미국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연준의 그 테이퍼링 그거 간단하게 좀 짚고 한번 좀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뭐 또 연준 의사로 베이지북도 발표가 됐고. 네. 예. 뭐 어떻게 테이퍼링은 11월에 시작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큰 만약에 큰 문제 없으면 11월에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사실 테이퍼링은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9월에 FOMC 말씀드렸지만 테이퍼링 하겠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라간 거 보면 아, 미국 경제 이 정도면 테이퍼링은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라서 테이퍼링은 문제가 아닌 건데 사실 의사록에서 조금 특기해 볼 만한 문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논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어떻게 있었냐면 몇몇의 위원들은 향후 몇 년간 금리 동결에 적절하다. 그런데 또 반대로 몇몇의 위원들은 내년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의사록에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그 내년도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연준 내부적으로 있었다라는 게 오히려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그게 지금은 수면 밑에 있지만 수면 위로 살짝 올라오면서 시장을 조금 힘들게 한 시점이 한 내년 3, 4월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전까지는 연준의 긴축에 의한 시장 흔들림은 조금 소강 상태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이제 3, 4월에 금리 인상 우려가 불거질 때 빠질 수 있다는 얘기는 성장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금리 올린다고 해서 빠진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성장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는데 연준의 긴축이 조금 과도하게 당겨질 가능성을 우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내년도에 연준이 금리 인상에 성공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하냐 못하냐라는 질문과 금리 인상이 시장을 괴롭히는 시점이 언제냐라는 질문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그러니까 내년도 금리를 인상 본다는 이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과거를 보면 되게 쉬워요. 2014년도 10월 달에 테이퍼링 끝났고 실제 인상까지 1년 2개월 걸렸으니까 내년에 6월에 테이퍼링 끝나면 내년에 인상 못하겠지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자세히 까보면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2014년도 10월 달에 테이퍼링이 종료됐지만 두 달 뒤인 12월 달에 성명서가 문구가 바뀌면서 한 4, 5개월 안에 금리 올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럼 당연한 이야기지만 성명서가 바뀌려면 한 3, 4개월 전부터는 신호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종합해보면 테이퍼링 종료 한 두세 달 전부터는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연준이 조금 더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내년도 6월에 테이퍼링이 종료되면 아마도 생각건데 내년도 3월, 4월부터는 그 논의가 시작된다. 시작되면서 시장에서 공포를 좀 느낄 수 있다. 금리 인상을 실제로 연내하는 게 아닐까? 라고 하는 우려가 제일 불거지는 시점이 내년 3, 4월 정도로 보고요. 다만 그 전까지는 파월도 테이퍼링 시작도 안 했는데 금리 인상을 시장이 얘기할 수는 없을 프라이싱하는 거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 그건 아니야.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구분 지으려고 할 거라서 한 내년도 3월 가기 전까지는 연준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부분은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물론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준에 의한 시장 흔들림, 미국 시장 흔들림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은 연준이 테이퍼링 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는 기준을 이제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 그 우려가 없지만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6월 정도에 이제 6, 7월 달에 이제 테이퍼링이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그 이전 이제 금리에 대한 논의를 그게 끝나기 전 두세 달 전부터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점들이 실제 금리 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시장에서는 경기 회복 속도보다는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를 우려를 시장에 반영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신흥국이 더 받을 수 있을 가능성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뭐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시점의 문제인데
길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내년 3, 4월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반대로 어떻게 보면 그럼 당분간 연말 연초까지는 네. 적어도 연준의 긴축보다는 미국 경기 회복이 좀 더 포커스라면 당분간은 뭐 연준 때문에 시장 흔들릴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파월은 그대로 갑니까? 네, 사실은 제가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네. 인사 문제를 맞추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뭐 금통위 총재나 네. 의장은 진짜 사실 예전에도 옐런도 연임될 줄 알았 연임된다라는 게 컨센이었는데 확 예.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지금까지 컨센은 파월이 계속 가고 부의장이 바뀔 것 같다라는 게 컨센이지만 사실 그것도 되게 좀 공포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불확실성이 맞아요. 과거에 네. 옐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과거에 연준 총재가 바뀔 때마다 금리 변동을 보면 보통 네. 금리가 오르는 게 보통이거든요. 대개의 경우. 왜냐하면 채권 투자자분들도 새로운 총재가 어떤 성격인지 네. 그건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요. 그래서 분명한 건 좀 저도 그래서 걱정스러운 게 네. 파월 의장 선출이 빨리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야 3월 4월에는 내년 3, 4월쯤 되면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나올 텐데 심지어 총재 교체도 있어? 불확실하죠.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리스키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같이 금리를 보는 입장에서 다른 자산 투자자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좋게 보면 내년도 한 1분기까지는 연준에 대한 걱정은 조금 괜찮습니다. 괜찮고. 다만 3월 내년 1분기부터는 조금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우리나라는 그러면 저 올해나 내년 초쯤에 금리를 좀 올릴 가능성은 있습니까? 뭐 이미 총재가 굉장히 조금 어떻게 표현하면 적나라하게 네. 11월 달에 금리를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뭐 연속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기 때문에 이미 시장 금리는 뭐 하는 총재의 추가 금리 인상을 다 반영을 한 상황이고요. 그럼 미국은 내년도 어렵다면서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시면 네. 우리나라는 QE를 못했기 때문에 유일한 정책이 기준금리밖에 없는 거고 네. 미국은 QE를 했기 때문에 테이퍼링이라는 정책 정상화의 툴이 하나 더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막상 하느니 금리 인상을 그러니까 이야기를 꺼낼 때는 이미 연준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지를 주고 나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 한국의 금리 인상 1대1로 보실 게 아니라 미국은 QE도 했고 회사채 매입도 했고 다 하다가 이미 회사채 매입도 끝내고 다른 것도 끝내고 네, 테이퍼링 네, 언지를 네. 준 상태에서 하느니 금리 인상을 뭐 시작했다.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은 이제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단계 자체가 네, 네, 돈도 네. 찍어냈고 회사채 매입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하나씩 하나씩 걷어들인 과정을 통화정책 정상화로 보는 거고 한국은 기축통화가 아니고 돈을 찍어낸 적도 없다 보니까 사실 네. 금리 인상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금리가 미국은 일단 뭐 테이퍼링 끝나고 이제 금리 인상을 뭐 내년도 아니면 한 내후년 초 뭐 이쯤으로 아마 보시나 싶죠. 저는 빨라도 23년 하반기 정도일 거라고 봐요. 하반기예요, 23년도. 네. 개인적으로는 빨라도 그렇게 봅니다. 그럼 내년 한 여름쯤 대충 테이퍼링 끝나면 한 1년 정도 이상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 이제 시장이 적응할 시간을 준다. 적응할 시간보다는. 네. 분명한 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바뀐 변화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제가 굳이 굉장히 긴 시점에 인상할 거다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네. 사실은 코로나를 연준이 예측한 건 아니었겠지만 2019년에 연준이 어떤 발표를 하냐면 야 우리가 통화정책 어떤 기존 프레임을 싹 바꿔버릴 거야. 그래서 1년 동안 공청회 거쳐서 2020년에 싹 바꾼 걸 발표할 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코로나랑 엄청 잘 맞아떨어졌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작년 9월에 그래서 바꾼 거의 가장 큰 틀이 뭐냐면 보통 저희가 조금 과거의 유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앙은행이 마치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보지만 그래서 실제로 기존에는 목표가 1등이 인플레이션, 두 번째 고용이었어요. 네. 근데 작년 9월에 뭘로 바꿨냐면 고용이 1번. 물가 2번. 네. 그리고 고용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 앞으로 저희가 예전에는 고용이 실업률 목표가 3%야. 그러면 5%도 문제고 너무 낮은 것도 문제 삼았어요. 너무 낮으면 과잉 인플레 나온다. 네. 근데 더 이상 우리 목표보다 낮은 실업률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니까 고용은 낮을수록 좋아. 무제하게 내려갈 거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볼 때는 네.
더 이상 연준도 본인들의 자연 실업률, 그러니까 실업률 목표치에 대해서 못 믿는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고 우리가 어떤 산업의 변화나 이런 것까지는 매크로를 보는 분들이 크게 틀렸던 적이 있었죠. 금융위기 이후에 물가가 온다 온다 했더니 사실은 아마존 효과와 같은 것이 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네. 야 물가 안 되네. 그래서 아마도 아예 싹 바꾼 게 야 자연 실업률 추정은 우리가 하기 어렵다. 아예 이 고용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들을 우리가 알기 어려우니 무지하게 내릴 거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드라마틱하게 빠져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보다 예전에 100명이 일했던 시장에서는 실업률 10%면 그래도 90명이 일하는 세상이잖아요. 네. 근데 80명이 일하는 나라에서는 실업률 10%면 72명밖에 아니래요. 그게 뭐냐면 같은 실업률이라 하더라도 월급 받는 사람은 적어진다. 그러면 같은 실업률이라 하더라도 돈 쓰는 수요 때문에 물가 올라가는 힘은 줄어들겠죠.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 연준이 판단을 못할 것 같은 게 참가율만 떨어진 게 아니라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작년에 한국은행이 냈던 보고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네. 과거에 메르스, 에볼라, 뭐 조류독감 같은 게 있었을 때 조류독감이 끝나고 나서 공정 자동화 효율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비교를 해놓은 건데 그 비교의 결론이 되게 재밌는 게 야 해보니까 그 팬데믹 같은 것에 피해가 크면 클수록 공정 자동화 효율이 빨라지더라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스페인 독감 이후로 저희 처음이잖아요. 글로벌 네, 팬데믹. 그쵸. 그럼 내년에 자동화율도 엄청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무인화 뭐 이런 것들. 네,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참가율도 빠졌고 은퇴자도 늘어났고 자동화율이 빨라진다라고 하는 건 흔히 말한 진짜 저임금 노동자들 말고는 진짜 저임금, 고임금 노동자 말고는 중간 쪽에 있는 애들이 망가진다라는 건데 그럼 그런 식의 고용시장 구조 변화를 앞두고 연준이 본인들 스스로도 확인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대략 역산해 보면 2023년 하반기쯤 가야 과거보다 훨씬 더 낮은 실업률을 목격할 거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3년 하반기 정도가 돼야 네. 금리 인상을 조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색다른 시각이신 것 같은데 이제 뭐 다른 분들에 비해서 금리 인상 시기가 많이 늦춰지는 가장 큰 이유가 궁극적으로 이 코로나 위에 바뀌는 세상 그중에서도 고용시장의 변화가 이전과 같지 않은 변화들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 특히 뭐 무인화라든가 자동화 또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은퇴자들 많아지면서 실제 고용 참가율이 떨어지면서 네. 정말 섣불리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자기들이 정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노동 환경이 되어가는지를 확인하는 그 시간이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신 거고 그래서 예상보다 조금 더 뒤에 금리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라고 이해도 네. 되겠죠.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업률이 예전에는 뭐 4%면 완전 고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경제 참여 인구 자체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설령 3% 막 이렇게 기록적인 수치가 나오더라도 예.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막 걱정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었다. 코로나 직전에 3.5%를 갔었을 때도. 네네. 수요적인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진짜 3% 이하로 가도 수요 때문에 물가 올라간다라는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작년에 연준이 얘기했던 통화정책 프레임을 싹 갈아엎은 리뷰를 감안해 보면 본인들도 고용시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실은 통화정책을 감히 실험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네. 흔히 말하는 우리의 정책이 실제 실물 경기에 어떻게 어떤 경로의 피드백을 가져가는지를 확인할 시간은 분명 필요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유 재밌는 채팅 하나 있어요. 예. 그 오늘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딱 앉아 있으니까요. 조합이 수사 반장님 그리고 용의자의 변호사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다고. 아 여러분 개그 센스들이 좋으십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중간에 네. 이렇게 이제 노동 참가율이 떨어져서 네. 떨어진 상황에서 사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용이 좋아진다고 한들 실제 돈 쓰는 사람이 네. 많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을.
않겠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네네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 미국 상황 이제 그렇다 치고 뭐 미국만 이 지구상에 있는 건 아니니까 유럽이라든지 혹은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 뭐 다른 나라들 분위기는 대충 미국이랑 맞춰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좀 다른 방향들로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정말로 본인들이 원하는 스텝으로 가고 있는 거고 영국 같은 경우에 조금 빠르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들 가 진짜 너무 높아요. 그래서 아마 영국은 내년도 1분기에는 금리를 올릴 것 같고요. 근데 아마도 영국도 걱정스러운 거는 금리를 올린다 손 치더라도 네? 얘네들이 원래 금융위기 이후에 초저금리가 0.50대였다가 코로나 때 워낙 영국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사실은 작년에 선진국인가 느낄 정도로 워낙 맞아요. 코로나가 네. 심했으니까 0.10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인상은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까지 가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영국도 내년에는 브렉시트 이슈가 있을 거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 언제나 그렇지만 위기 이후에는 주변국들, 피그스 네. 국가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연말 내년도 1분기에 긴축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았다가 막상 2분기 이후 넘어가면 아, 별거 없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중국은 좀 많이 안 심각합니까, 중국?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네. 이미 저 같은 채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아 이거 되게 좀 의미 있다고 본 게 네. 중국은 작년 이미 11월, 10월부터 인민은행이 굉장히 강한 긴축을 아. 하면서 경제를 쪼여놨어요. 네. 그러다가 워낙 지금 망가져 있는데 저희들의 최근의 고민은 어쨌든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 시진핑이 이제 추가적인 집권을 위해서 네. 경기 부양을 해줘야 될 텐데 그럼 그 타이밍이 언제 올 거냐라는 문제인데 아마 저희 생각에는 그게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역시도 사실은 과거에 진짜로 빠른 경기 금융위기의 빠른 경기 회복의 핵심은 네.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유효 수요가 창출되면서 올라왔는데 그 부분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에 긴축에 대한 우려가 엄청나겠지만 결국은 중국도 보면 야 긴축은 정말 말 그대로 점진적일 수밖에 없어 중국 애들이 저렇게 천천히 가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3, 4월 정도에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우려가 현실화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뭐 제가 왔다 갔다 좀 여쭤봐서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금리 결정의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부동산이 껴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너무나 좀 과하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고 계셔서 이 금리 인상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스팅을 혹시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하거든요. 그 부분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이미 부스팅을 했어요. 했어요? 이미 부스팅을 했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더 중요한 논의들은 많겠죠. 예를 들어서 야 진짜 금리 인상을 하면 부동산 잡혀? 사실 이 질문이 더 어떻게 보면 핵심일 네네, 수도 있는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학계나 어디서든 굉장히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이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저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평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책 당국자들의 의도를 봐야 되는데 네. 올해 대놓고 보고서들이 나온 게 지금으로서는 경기보다 부동산 잡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뉘앙스 톤의 보고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한은의 정책 목표 자체가 실제로 금리 인상이 부동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에 대한 뭐 판단보다도 네. 일단은 막겠다. 의지가 더 강한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은의 독립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정책 결정의 독립성인 것이고 정책 당국의 정책 공조라는 차원에서 보면 최근에 금융위에서 대출을 막는다거나 네. 한은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고서를 낸다라는 건 흔히 말하는 아카데믹한 베이스를 까는 거거든요. 야, 지금 우리 금리 올려도 경기 안 좋아지는 것보다는 금융 불균형 누증, 가계부채 막는 게 더 좋은 효과가 있어. 그래서 이미 그것을 근거로 굉장히 금리 인상에 부스팅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부스팅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때 한국 장기채는 살만하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인정하다시피 경기보다는 그걸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 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경기에는 분명하게 부작용일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때 워낙 장기 금리는 매력적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채를 사라고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래서 기관 보통은 이제 국채 같은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분들이 네. 못 사잖아요. 그쵸, 뭐, 네, 물론 소액 채권이 있긴 합니다만 네. 워낙 재미가 없어서 네. 기관분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채권 뭐 곱하기 3 ETF 이런 거 있나요 혹시? 아, 근데 그러니까 곱하기 3은 없는데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워낙 없어서 네. 실제로 그 채권 가격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 네. 재미는 없으실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마 일반인들은 채권 투자하시기가 어려운 게 네. 채권의 거래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일반 예, 그렇죠. 뭐 보통 100억 이상 되고 뭐 그래서. 아, 100억은 왜 못 사요? 저는 못 삽니다. 아, 100억씩 해요? 아, 되겠네. 아, 그럼 뭐 우린 그거 갖고는 안 되고 그러면 그 채권의 움직임 혹은 뭐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는 아, 주식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게 이제 우리로서는 제일 네, 현실적인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금리가 그런 느낌으로 만약에 움직이는 게 예상된다면 우리 예, 물론 이제 주식을 전문으로 하시진 않겠습니다만 네네. 대략 주식 중에서 어느 쪽이 혹은 뭐 주식 시장 전체는 어느 쪽으로 이동을 좀 할 거라고 보시는지. 근데 저는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채권쟁이가 볼 때 한국 주식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아요라는 질문 많이 받는데 그럼 네. 저 어떤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한국 주식 시장은 대부분 수출 기업이다 보면 그 얘기는 한국 코스피에 영향을 주는 게 한국 금리가 아니라 아마 미국 금리일 미국 거라고 금리.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애초에 국내 내수가 좋은 것보다는 미국인들, 그러니까 우리들 고객님들이 돈 써주시는 게 더 중요해서 사실은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아져서 2년, 10년 장단기 스프레드가 벌어진다고 봐서 네. 그 부분 자체는 국내 주식시장에 좋은 이슈는 맞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미국이 좋은데 한국이 그걸 좋을까? 그 낙수 효과가 깨진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자라는 것이죠. 고민해서. 그래서 사실은 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보수적인 좀 안 좋게 보시는군요. 안 좋게, 네, 그렇죠. 약간 어느 정도 됐어요, 됐어요. 탄력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우리가 네, 보통 분석을 하면서 예전에는 미국 시장이 좋으면 네. 전체적으로 이제 낙수 효과 때문에 쉬는 것도 좋은 그림이었는데 네,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중국 경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도 네. 그만큼 미국의 그 낙수 효과가 이전만 못하다 그런 부분을 대변한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 전문가분들은 이게 저는 이제 그분들을 이제 많이 뵈면서 느낀 건데 좀 안 좋게 보실 때는 보수적으로 본다고 그러시거든요. 왜 그런 거지? 그냥 안 좋게 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게 본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네.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한 질문이 더 중요한 거라서 아. 사실 거기까지 질문을 받고 싶지 않을 때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아. 얘기를 드리죠. 아니,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만약에 네. 제가 금리에 대한 이야기였으면 네. 제가 나름의 밸류에이션을 하기 때문에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저는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몰라서 아. 얼마나 안 좋을까에 대한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제 전문 네. 분야가 그쪽이 아니다 보니 여튼 좋은 쪽으로 보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채권 하신 분하고 주식하면 좀 다른데 네. 주식 하시는 분이 보수적입니다 하면 있는 거 다 팔으라는 얘기예요. 아, 또 그렇습니까? 예, 예. 사지 마 기다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보수적으로 봅니다는 빠진다의 다른 표현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요건 이제 굉장히 예. 안티들이 많아지고 그런 아, 부분이 있다 그렇구나. 보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지. 아, 실제로 비중을 줄이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아, 보수적으로 본다는 건. 네, 네. 예. 그러면 이렇게 볼 때는 좋다라고 얘기, 지리라고 아, 얘기하겠죠. 아, 지리를 예, 얘기하시고 예. 뭐 포모들 하라고 얘기할 거고 돌격앞으로 할 텐데 네, 네. 안 좋게 보는 거를 다 전부 다 뭉뚱그려서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업종하시는 분들은 많이 표현을 하세요. 아, 실제로 그래서 그렇습니까? 좋게 보시는 분이 네. 보수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라는 얘기는 있는 거 다 줄이세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게 단기적으로는 혹시 어떤지 좀 여쭤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내년 별로 이렇게 썩 좋게는 안 보시는 것 같은데 당장 이번 연말까지도 별로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 말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난 그러니까, 주식 궁금해. 어차피 채권 못 산다면서요,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보는 게 결국 한국 경기의 선행이 네. 결국은 이제 반도체 수출인 건데 반도체 수출이 어쨌든 빠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빠지고 있다는 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증가율이 아 둔해지고 있다. 피크아웃을 했고. 네. 특히나 이제 지난달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뭐 엄청나게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네. 그 일단 올해 4분기에 그러니까 미국의 IT 기업들, 펀 기업들의 어떤 설비 투자 증가율도 마이너스로 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것들 보면은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종목은 모르니까 지수 기준으로는 힘을 받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수 있겠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네. 이제 DRAM 수요인 건데 DRAM의 네. 가장 큰 수요처가 이 서버,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제 강영권께서 말씀하신 그 데이터 센터가 네. 전체 DRAM 매출의 이제 한 37%로 제일 높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비 투자가 줄다 보니 네. 거기에 대한 수요도 줄었고 그 줄어든 것들이 이제 지금 반도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아직 미래니까 뭔가 이제 바뀔 변수들이 어느 정도 정해진 변수도 있고 이건 정말 아리까리한 변수도 있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우리 주식시장이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아리까리한 변수가 혹시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전히 시장에서도 네. 되게 이론이 많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4분기 때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네. 그리고 생각해보면 2017, 18년도에는 반도체 빅사이클이 워낙 강하게 올랐다가 강하게 빠져버려서 금리가 급락을 했었던 건데 지금은 사실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막 뾰족한 첨탑 형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내려가는 속도가 되게 완만합니다. 네. 만약에 실제로 시장에서 반도체를 좋게 보시는 분들의 뷰처럼 4분기 때 그런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거기다가 어떤 게 있냐면 어쨌든 긍정적으로 볼만한 거는 네. 반대로 말하면 그 병목 현상 때문에 올해 수출을 못한 부분들이 내년으로 이연되는 게 있어요. 네, 물론 네, 네. 이연돼도 반도체보다는 규모 자체가 더 적기 때문에 그게 게임 체인저가 되진 못하겠지만 만약에 반도체가 조금이라도 좋아진 신호가 나오는데 이연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 분위기는 싹 바뀔 수 있죠. 예상외로 네. 예. 너무 비관적이다 보니까 그 비관을 일정 부분 시킬 수 있는 네, 네, 저도 네. 이제 그 판단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 그렇죠. 예, 실제로 뭐 밖에 나가 보시면 휴대폰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왜요? 안 나오니까. 아, 제품이 없어서? 예, 예. 이게 뭐 우리가 알고는 아이폰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생산량을 줄이고 있는 게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네네. 사실은 이제 만들지 못하는 부품이 없어서 그러는 거다 보니 그럼 이제 이게 뭐 단기적인 것 같은 몇 달 동안 소비를 못한 게 한꺼번에 네네. 쏟아지면 의외의 수요가 물론 이제 장기적인 건 아니겠지만 네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인텔이 제대로 된 CPU를 발표해서 DDR5에 대한 수요도 일어나면 네.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함부로 비관을 얘기하기도 네네네. 낙관을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 우리 연구님 보실 때 지금 지난 한 10년 정도 동안은 그렇게 막 물가가 오른 것도 아니고 뭐 오히려 디플레 우려를 많이 좀 했었던 것 네. 같은데 이제는 인플레 우려로 어쨌든 바뀌는 시점은 됐잖아요. 그 포기하면 어느 정도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요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이렇게 태도나 아니면 레이더를 뭘 좀 바꿔야 돼요?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저는 아, 저도 질문지를 보고 인플레이션 시대의 투자 전략에 대한 말씀 질문이 있었는데 네. 오히려 어떤 답변을 드리고 싶냐면 인플레이션 시대라는 말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그 좀 길게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왜 10년 동안 물가가 안 올라왔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사실은 기술의 발전이 다 만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재밌는 게 AQR 같은 글로벌 퀀트 펀드들 자료 보면 진짜로 1900년부터 2000년까지는 100년 동안 채권이랑 주식이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처럼 대체 관계였다가 2000년부터 진짜로 지금 21년째, 22년째 주식과 진짜. 채권이 같이 가요. 주식 셀 때 채권 세고 주식 약할 채권 약하고 그럼 2000년에 어떤 변곡점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제 생각은 뭐 IT 버블이라는 말로 끝났지만 그건 자산시장 용어인 거고 실물 경제에서 IT 혁명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이런 거죠. 과거에 저희가 아는 경제학은 경제 3주체가 상생한다고 가정해요. 정부, 기업, 가계가 상생해서 기업이 돈을 벌면 고용해주고 예를 들어 저를 예를 들면 네. 경기 좋으면 뭐 승원이 밑에 한 명 더 뽑아주고 블룸버그 컴퓨터는 더 놔주고 투자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네. 제 임금도 올라가고 같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기술혁명 이후에는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선생님께서도 사람 안 뽑고 기계에 더 놓습니다. 블룸버그 한 대 더 놓고 사람 안 뽑아요. 심지어 최근에 요즘 IB들 언더라이팅 하는 전무들도 AI 쓰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과 가게가 더 이상 상생 관계가 아니라 경쟁 관계로 2000년도 이후에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저도 문과를 나왔지만 네. 괜히 막 문과가 뭐 최근에 더 막 희화화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미 기술이 나오면서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디스카운트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디스카운트가 누가 받냐? 많이 배우지 못한 대부분의 가게가 그거에 피해를 봤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업들은 계속 효율화가 돼요. 계속 효율화가 되고 인건비가 그렇게 부담 계속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은 구조가 되니까 그렇게 상품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갔다고 봐요. 저는 이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 임금이 올라오고 있어. 그런데 이런 질문인 거죠. 어떤 기업이 마진 축소를 네. 오케이 내가 세상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임금 더 줄게. 마진 축소 어떻게 대응할까? 어떤 분들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거에 가격을 올려서 가격 전가할 거다. 근데 전 반대로 봐요. 가격 전가가 아니라 자동화해서 효율을 높이는 뽑는 사람 빼버리면 되죠. 예를 들어서 가격 전가를 100% 한다라고 가정은 저는 오히려 기업 분석하시는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왜 훌륭한 기업을 분석하고 찾아내려고 노력하냐면 가격 전가력이 높은 기업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 아닌가요? 맞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한 번에 다 일거의 가격 전가 예측 불가능한 가정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높은 가능성은 사람 자르고 자동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유수요도 계속해서 좀 부족할 수 있고 네. 기업들 역시도 굳이 가격 전가를 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공산품 가격이 주구장창 빠지면서 이걸 눌러왔던 거거든요, 물가를. 왜냐하면 공산품은 기술 발전에 따라 가격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 오른 적이 없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물가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서비스가 올라간 게 아니라 공산품이 병목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병목 풀리고 다시 내려갈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물가 바스켓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저물가 테마가 바뀔 거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인플레이션 시대의 투자 전략에 대한 질문이시라면 반대로 잠깐 있을 수 잠깐 인플레이션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명명하지 말자. 그리고 그 말에 속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오히려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진짜 지금 임금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면 기업들 비용 증가하고 그래서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임금 올려줄 사람 올려주더라도 사람을 많이 자르고 그걸 기계로 대체하면 올려준 사람이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네네네네. 어떻게 보면 기업들 같은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 효율화를 통해서 실적에서 늘어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렇게 보면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 인플레이션이 올 거냐 아닐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네. 저도 보면 이제 공산품은 진짜 가격이 오른 적이 없거든요. 왜 신제품 나와도 항상 더 계속 다운되고 컴퓨터가 대표적이잖아요. 네네. 아마 90년대 초반이 제일 비쌌을 거예요. 그때 대당 3, 400만 원씩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100만 원대에서 뭐 1, 200만 원대 왔다 갔다 하면 좋은 걸 살 수 있고 더 네네네. 좋은 걸 살 수 있다는 얘기는 네. 공산품이 앞으로 발달해도 전체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이 내려갈 수 있는 뭐 플랫폼 경제도 임금을 낮추는 또 요인이 되겠죠. 네. 예. 그러면 어쨌든 예를 뭐 우리나라에 뭐 1,000만 명 일하다가 갑자기 이제 점점 줄을 거 아니에요? 많이 줄겠죠. 그럼 그 상황을 이 나라가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 많이 뽑지 않습니까? 아 공무원으로 해결되나요? 안 되더라도 사실 네. 그 원래 민간이 뽑아야 되니까 안 뽑으니까 이제 정부 부분에서 뽑는 게 일정 부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 때도요. 이거 네. 들으면 혼날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때 이제 IMF였는데 아 그때 공무원 많이 뽑았어요? 아니 공무원보다도 정부 기관이 제일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분들이지만 취직이 안 됐던 분들이 되게 공기업에 많이 가셨던 것 같아요. 아 그때 예, 그래서 인생 모른다라는 얘기가 오히려 그때 막 공부 잘했던 애들은 롯데그룹이나 이런데 물론 이제 굉장히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네네네. 사기업에 갔었고 끝까지 취직 안 됐던 분들이 굉장히 공기업 가서 지금 굉장히 똑똑하시죠. 저희들보다 이제 나은 그런 걸 누리고 있는 걸 저희들은 많이 그래서 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금리가 결국은 쭉 갈 환경이라고 봐요. 계속 생산성이 안 좋아지니까. 그러면 그런 바뀌는 노동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공부를 좀 하면 뭔가 또 이 투자의 기회가 또 열릴 수도 있겠군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UBS에서 나왔던 그 자료의 핵심도 네. 90년대 같다는 얘기가 이걸 얘기해 주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노동 뭐 효율성 향상 이런 거에서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보면 안 될 것 같고 요 자체가 70년대 같은 그런 원자재 관련했던 그런 이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효율성 향상 관련된 뭐 디지털 혁명과 관련된 그런 90년대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저도 받는 그 충격이 컸었습니다. 네네. 예. 네. 아 그러면 오늘 말씀해 주신 거를 대략적으로 뭐 정리를 우리
장군님이 좀 한번 해주세요. 제가 하려고 그랬더니 저보다는 우리 예, 장군님이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네. 지금 시장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하고 있지만 채권 시장만 놓고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이미 2분기에 반영을 했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을 때 나오는 현상은 아니다. 네. 오히려 미국 경기가 좋아지는 데에 대한 현상 지금 물가도 오르지만 그거보다 더 경기가 좋아질 걸 반영한 거라고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일단은 테이퍼링이 내년 7월 정도에 끝날 것 같은데 그 끝나기 전에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될 거고 네. 그 논의가 시작되는 3, 4월 달 정도 되면 그것 때문에 글로벌 전체 시장이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로 한 번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 뒤에 말씀해 주신 부분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금리가 내년에 올릴 수 있을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건데 네. 실제 올리기 어렵다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노동시장의 구조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네, 네, 기본적으로 네. 그 바뀐 거에 대해서 확인해서 실제 고용이 좋아진 거에 대한 판단을 내리려면 그만한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 시간을 감안하면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셨던 것 같고요. 네. 뭐 경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이 좋은 건 맞지만 이런 좋은 미국 경기의 낙수 효과가 한국까지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너무 잘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 같이 근무했지 않습니까? 네. 예. 다른 날은 보통 이제 제가 뭐 정리도 하고 뭐 이러는데 우리 이선엽 장군님 나오실 때는 정리가 필요가 없어요. 정말 완벽하십니다. 네. 혹시 오늘 저 말씀 주실 것 중에 뭐 빼먹으신 거나 아니면 정리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간 잠깐 드릴까요? 아니요, 정리가 너무 완벽해서 네.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아, 너무 네. 왜 제가 되게 각광을 받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같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리 완벽하신지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같이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두 분과 함께 재밌게 얘기는 해봤는데 그냥 이건 뭐 채권 뭐 이런 거 그냥 다 떠나서 어떻게 우리나라는 올해 내년에 좀 어려울까요? 그냥 느낌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저희가 코로나 시대 위너였잖아요. 한국 코스피 코스닥이. 네. 그럼 그 분명 후가를 좀 후가를 좀 경험을 하긴 할 것 같은데 반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상 연준 긴축도 없을 거고 결국은 물가도 별로 재미없고 장기 저금리에 대한 게 있으면 네. 사실 한국은 어쨌든 다행인 거는 그 반도체로. 네. 기술의 발전에 어쨌든 한 큰 몫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많이 이득을 봤던 것에 후과를 겪은 이후에는 좀 좋을 수 있다. 이 정도로 맞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지금 1억이 있으면 어디에 어떻게 나눠서 가는 게 제일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주식 말씀이시죠? 뭐 주식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전체 자산 관리 차원에서 여쭙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은 미국의 압도적이고 독보적인 성장을 할 거다라고 지금은 국가별로 보면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도 보면 오히려 통화 정책을 회수하는 국면에서 네. 가장 많이 돈을 뿌린 애들이 네. 오히려 이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미국 가야 되네 누구도. 미국이 역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NH투자증권의 강승원 책임연구원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는데 정말 뭐 단 한순간 한마디도 뭐 막힘없이 술술 시원하게 설명을 주셔서 채권하는데 이렇게 반응이 좋은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원래 쉬운 내용이 아닌데 네. 정말 이해들 쏙쏙 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네. 예. 저도 굉장히 최애하는 우리 채권 애널리스트이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강승원 연구원님을 채권 왕으로. 아니요, 전혀. 채권은 당신이 왕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강승원 책임 연구원님, 넘버원 강승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